여러분 재건축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. 조합장이 사고 치면 또 5년 10년 가야 되고 인생 다 날아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쉽게 보는 게 있으면 다 했겠죠 여러분? 왜 여러분들한테 팔까요? 자기들이 다 샀지. 그건 얼마 전 과거형 얘기고요. 지금은 이제 차가워지기 직전인 걸 뭐 다 아실 겁니다. 일단 지표에서 많이 나타났죠. 또 심리도 많이 약화됐습니다. 심리가 보통 매수 우위 지수라는 KB 통계 지수가 있어요. 심리 지수가. 공인중개사를 다 합쳐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게 이제 매수 우위 지수예요. 그게 이제 100이래야지 이제 매수 매도가 똑같은 건데 지금 수치가 서울은 한때 우리 6, 7, 8월 조금 부동산의 상승기라고 볼 때 그것도 물론 이제 서울 일부 지역이죠. 이때 그 한 70을 넘었습니다. 100은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갑자기 한 6주, 7주 전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합니다. 주간 단위로. 지금은 40, 400개 안 돼요. 많이 내려왔죠. 수도권도 뭐 30, 다 30대로 내려왔고요. 지방에서 대구나 뭐 일부 지역들은 또 12합니다. 세종시도. 10대입니다. 10대. 그러면 10대라는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매도자가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한 80%, 90%인 거예요. 그리고 매수자가 많다고 답한 분들이 한 3%? 이 정도일 때 이제 그런 수치가 나오고요. 50% 정도는 매도자가 많답니다. 시장 완전히 기울었죠. 편세가.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약화됐고, 거래량에서 또 나타나요. 서울의 6, 7, 8월 거래량이 7,000대였다가 8,500개 찍었다가 6,000대로 내려왔습니다. 내려온 게 이제 8월까지 얘기고, 9월에 급감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예측하기에는 오늘 지금 10월 22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한 2,800개 찍었거든요. 그러면 남은 기간이 한 7,800개 안 남았잖아요. 8주 동안 이제 신고를 하니까 9월 달 거 끝나도 신고 기간은 10월 말까지잖아요. 그럼 8개 주 중에 한 주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뭐 15% 정도가 더 업이 되겠죠. 계산해 보시면 한 3,000대 초반에서 끝일 것 같아요. 그러면 반토막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끝일 수도 있겠죠. 9월 달에. 7월 달 8,000대에서 6,000대로 떨어진 거는 벌써 20, 30% 감소한 거에다가 요번에는 8,000대에 비교하면 뭐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또 전달에 비해서도 반토막 수준이잖아요. 그러면 일단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이제 상승기에 있던 그 소유자분들이 호가를 아직은 안 낮추고 있어요. 그 여파가 남았으니까. 그 대신에 이제 매수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심리가 줄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조금 시간이 더 가면 시장이 완전하게 이제 하락으로 다시 한번 전환하는 변곡점이 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 상황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? 조정장의 시작 초입입니다. 이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최근에 발표했고요. 8월 28일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표했잖아요. 대출 규제에 대해서 뭐 자율적으로 해라 은행에서. 뭐 묘한 정책이죠. 은행들이 또 어떻게든 호응을 잘 했죠. 잘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약간 심사도 강화하고 또 K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0년 주담대만 취급하겠다. 그러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주담대를 받기는 어려운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 투자나 갭투자 하시는 분들의 속성상 5년 거치 후에 6년째부터 상환하는 식으로 해서 이자만 내고 시세 차익을 바라는 투자들이 많았어요.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번에 소리 없이 KB에서 거치식을 이제 안 받겠다. 그러면 원금까지 내야 되지 않습니까? 진짜 실질 소유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거죠.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정책까지 지금 시행됐으니 그러면 당연히 투자 환경은 좀 안 좋아진 거죠.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금리, 대출 금리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투트랙 전략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하면 폭등할 거라고 다 얘기했잖아요. 전혀 그런 뭐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? 무조건적으로 언론에 나온 보도들 믿지 마시고 이런 것들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당분간을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출 규제 시작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그 강남 같은 상급지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안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던데. 그건 누가 한 얘기인가요?
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면 거래가 꾸준해야죠. 거래량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급감했습니다. 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구가 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서울시의 나머지 마용성, 또 뭐 양천 이런 데도 비슷합니다. 다 반토막 이하입니다, 거래량이. 매물은 또 늘어났습니다, 여러분. 그럼 지금 말씀하신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. 하나만 보면 맞을 수 있겠지만, 마치 그런 것 같지만, 수박이 있으면 다 수박이 좋아 보이잖아요. 근데 어떤 수박은 안에 뜯어보면 썩었잖아요.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, 확인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, 제 뜻은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크로스체크 항상 하셔라.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게, 그렇게 끄덕 없으면 거래량도 끄덕 없고, 그쵸? 그럼 지금의 이 부동산 흐름이 언제까지 이제 지속될까요? 그러니까 9월부터 이미 시장은 약간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. 9월, 10월, 11월, 12월, 1월까지 갈 겁니다. 정부가 그러면 11월, 12월에 또 발표를 막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금리 인하가 돼서 시중금리,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면 좋은데,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DSR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. DSR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이유는 DSR 금리의 가상금리 최대치가 스트레스 DSR이요. 3%까지입니다. 이걸 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다 합쳐지겠죠. 그럼 대출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 요새 낮았잖아요. 주택담보대출. 낮으면 그 마진콜이라고 해서 차익이 생깁니다. 그걸 보존하려면 다른 데서 메꿔야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중도금 대출 이자를 좀 올렸습니다. 집단 대출을. 은행의 수익을 망가뜨리면서 협조할 은행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럼 정부는 다른 당원을 주는 거죠. 그런 부분이 지금 어우러져 있는데 이것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제가 볼 때는 연착륙 분위기로 이제 가는 방향을 정부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. 다만 너무 내려가면 다시 또 받쳐줘야겠죠. 집값 막 내려올 때가 있어요. 경제 위기가 터지면 심리적으로 다 가라앉거든요. 그리고 뭐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분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으니까 유지가 안 되면 물건이 나오시잖아요. 파산하고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그 시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정책을 써도 안 통해요. 정치 경제 상황이 다 복합적인 거예요. 엄밀히 보면 이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하는 한은의 입장과 또 금리에 따른 어떤 유동성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겠죠. 정치적 당국자들은 복합적인데 중요한 건 일관성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건설사 PF 문제가 좀 가시화되면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문제 나오고 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스탠스를 어디로 잡고 갈지가 이 부동산 이 가격의 상향 하향을 좌지우지합니다. 100%.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이 직원들을 탁 대동하고 기획재정부를 찾아간 게 처음입니다. 최근에 찾아간 게. 왜 찾아갔을까요? 가서 뭐 떡볶이 같이 먹자고 찾아간 건 아니겠죠?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갔을 거고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고 혼자 간 것도 아니잖아요. 발표는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오는 금리 인하의 워딩 중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면 뭔가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, 여러분. 뇌피셜로 확실하진 않습니다. 그러면 그 추세를 볼 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을 올릴 수도 있고 높여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더 펌핑을 더 이상 방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제가 결정 안 하니까 모르죠.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하는 총재나 그 기재부 장관님한테 여쭤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보도에 나올 겁니다.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요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랑 재건축 아파트 중에 굳이 골라야 된다면? 여러분 재건축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. 일단 재건축 여러분은 용적률을 아셔야 돼요. 용적률이 100%라는 거는 내가 땅이 10평이 있으면 집을 1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. 집을 지을 때 보통 용적률을 100%를 지어요. 10평을 지는데 10평 땅에 다 지어버리면 한 1층이 되잖아요. 근데 그걸 5평씩 지으면 어떻게 돼요? 2층이 되죠. 총평수는 10평이잖아요. 100%죠. 이 용적률을 정부에서 좌지우지해요. 정하고. 100%일 때 250%가 되면 2배 이상의 집이 늘어나잖아요. 집수가. 그러니까 이 들어간 새 집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빼도 분양을 하고 나면 돈이 남아요. 그래서 그걸 청산금이라고 그랬고 했는데 모자르면 추가 운동을 내는데 1970년대, 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100에서 150% 사이입니다. 그러니까 바깥에 팔 수 있는 집이 많죠. 두 배 이상 지으니까.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200%를 지었는데 250%면 어떻게 돼요? 별로 지을 게 없죠. 더 지을 게.
그럼 건축비가 모자르겠죠.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5억을 더 내래. 건축비 올랐다고. 괜히 하기 싫죠? 그러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그게 뭐냐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없으니까 정부가 고육주책을 내는 게 뭐예요? 아 그럼 더 짓게 해줄게, 용적률 올려줄게. 그게 이게 일기 신도시일 거예요. 근데 그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? 주거 환경이 안 좋아져요. 집이 빽빽해져서. 분양가가 높으면 수입이 더 많죠? 그래서 강남 4구나 마영성의 재건축 재개발은 좋은데 나머지는 계산을 해봐야죠. 재건축하면 돈 된다. 그냥 가서 투자하고 조합장이 사고 치면 또 5년 10년 가야 되고 인생 다 날아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쉽게 버는 게 있으면 다 했겠죠 여러분? 왜 여러분들한테 팔까요? 자기들이 다 샀지.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집사기 좋은 시기는 언제? 집사기 좋은 시기는 정부가 정책을 똑바로 할 때 1번, 2번은 똑바로 하고 안 하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이 신축 분양, 공공 분양을 많이 할 때. 공공 분양이라고 약간 평가 절하하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, 여러분.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개포동에 뭐 프레이던 뭐 유명한 건 많잖아요. 지금 막 30억, 40억짜리들. 그리고 이쪽에 반포 쪽에 뭐 원베일리부터 다 많잖아요. 그거 다 공공 분양한 자리예요. 여러분들이 생각 잘 바꾸셔야 돼요. 공공 분양을 할 때 그냥 공공에서 하는 거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요. 계획을 세웁니다. 교통망부터 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접근한 자리에다 공공 분양하는 거예요. 그 좋아진 데가 어디예요? 지금 강남이잖아요. 강남 다 공공 분양했어요, 여러분.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.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.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걸로 법을 만들어놨어요. 그러면 새 집인데 더 싸요. 더 좋아. 그럼 사람들이 현재 시장에 있는 집을 사고 싶어 할까요? 아니죠. 그걸 기다리겠죠. 그럼 수요가 줄면 기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? 내려오겠죠. 이런 걸 보시면서 공공 분양이 많아지는 시기가 집사기가 좋은 때구나라고 연결되죠, 여러분? 그럴 때가 집사기 좋은 때입니다.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을 때는 참고 계시고 많을 때 기다리시면 그때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다. 그리고 대출 정책이 마지막입니다. 대출 정책이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하면 집값이 다운되게 돼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잖아요. 집사기 좋은 때 뭐냐? 정치인들이 변할 때가 1번이고 2번은 공공 분양이 많을 때, 3번은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시장 논리에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요 집값이 다운이 됩니다. 압박 때문에 투기 마인드 없으시고 거주 마인드 1번을 두시고 집사기 좋은 때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. 거주용이 내가 몇 프로인지 투자용이 몇 프로인지. 투자를 바라시는 분들은 조금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가시는 거고 집사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? 아 내가 능력이 될 때가 살 때죠, 그렇죠? 능력도 안 되는데 집사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, 여러분? 정답은 없습니다. 다만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잘 나열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